젓가락. 아, 또 첫 손님이라도 양 많이 주네, 진짜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네, 우리 선생님 이거 5,000원입니다. 야, 두부가 기가 막히. 자, 여기 5,000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첫 손님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언니 죄송한데요. 김치 너무 많이 주세요. 야? 네. 야, 젓가락. 젓가락 좀 주시겠습니다. 자, 우리 선생님 혼자 드실 거예요? 아니, 여기다가. 어, 줄 엄청 주세요. 잠깐만요. 금방 드릴게요. 듣고 있어. 아, 큰일 났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두 개요? 어, 2인분이요. 아이고, 2인분이요. 네, 지금 일하시다 오신 거예요? 아, 윤정 씨 팬이구나. 우리 윤정 씨. 2인분 주셔야 돼요. 지금 푸짐하게 드려야 돼, 우리. 아우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게. 네,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흘리니 조심하세요. 어, 됐죠? 영수증 필요하십니까? 말씀을 너무 이쁘게 하시네. 어. 오셨어? 그거 다 줘, 그냥. 됐어, 됐어. 거기다가 자, 짜자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아, 5,000원이니까 내가 5,000원 거스름 좀 줄게. 잠깐, 두부김치 솔드 아웃이고요. 불렀다. 어머니, 우리가 지금 다시 김치를 볶아야 된대요. 내가 봤을 때 저 언니가 김치 볶음을 많이 해줬어. 많이 퍼졌어, 많이 퍼졌어. 너무너무 통이 커가지고. 그러니까 저 언니가 손이 커가지고 막 준다니까. 야, 큰일 났다. 보내야 돼, 이거. 독일자 또 고추랑 표고버섯이랑 그리고 콩을 이용해서 많이 음식을 준비했거든요. 아, 맛있겠다 이거. 어우, 땀난다. 어우, 땀나. 내가 여기서 하는 게 낫겠어. 아, 이거 뭉개진다. 두부 뭉개진다.